예, 오늘은 창세기 10장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펫의 후대라. 홍수 후에 그들에게 아들들이 태어났으니 야펫의 아들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투발과 메섹과 티라스요. 고멜의 아들들은 아스케나스와 리팍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들은 엘리사와 타시스와 기팀과 도단임이라. 이들에 의하여 이방의 섬들이 그들의 영토에서 나뉘었으니 즉 각자 그 방언에 따라 그들의 약속에 따라 그들의 민족들에 따라 나뉘었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인자가 임한 것이 노아 때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임하시기 이전에 폭력으로 가득 찬 그러한 세상인 것처럼 지금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그 엄청난 이 지구를 통치하는 그러한 참 엄청난 소유하는 특권을 받을 것을 여기 또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노아의 방주가 바로 자신의 몸임을 모델로 보여주신 것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문을 열고 나왔을 때 아마 눈이 뒤덮인 5,000m나 되는 산이니까 눈이 뒤덮인 산에서 아마 내려왔을 겁니다. 그래서 세 자녀들이 이제 5대양 6대주를 다 차지하는 장면입니다. 예? 그래서 함은 남쪽으로 내려가서 아프리카를 다 차지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야벳은 북쪽과 북서쪽으로 가가지고 결국 유럽을 차지했습니다. 위에 스칸디네베 반도 이쪽을 다 차지했습니다. 셈은 동쪽과 동남쪽을 차지했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도 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세 아들이 전 세계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에덴 동산을 보게 되면은 북쪽에는 아라산이고 삼각형인데 위에 꼭지점은 아라산이고 그 다음에 왼쪽 꼭지점은 지금 팔레스타인이고 오른쪽 꼭지점은 바로 바벨론 옛날 에덴 동산이 있던 곳입니다. 그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아프리카로 또 북쪽 북서쪽으로 동쪽 동남쪽으로 그래가지고 결국 아시아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이렇게 차지하게 된 거 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아메리카 대륙까지 야벳 족속이 왔습니다. 참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그 참 반달 지역이라 하는 그 비옥한 땅이 바로 그 중심 지역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입니다. 참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치 않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었던 그 삼각형의 그 에덴을 결국 아브라함에게 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야벳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벳의 아들들의 이름을 나오게 했을까? 우리 한번 에스겔서 38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 그리고 그 스코필드 주석 성경을 가지신 분은 그 에스겔 38장 39장의 내용을 그 주석을 잘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많은 것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38장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핍박하는 그러한 민족들이 나옵니다. 38장 1절을 보면은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의 너는 곡과 마곡과 여기 지금 마곡의 야베사들 중에 하나가 나오죠. 마곡과 마곡당과 메섹과 두발 또 나오죠. 메섹 두발이 지금 야베사들 중에 나옵니다. 메섹과 두발 왕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고 그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너에게 돌이켜 네 아가리에 갈고리를 끼어 너를 끌어내리니 네 모든 군대와 말들과 기병들이라. 그들 모두가 모든 종류의 완전한 갑옷을 입었으며
큰 방패들과 작은 방패들을 가진 큰 무리로 그들 모두가 칼든 무리요. 그와 함께한 페르시아와 에티오피아와 리비아인데 그들 모두는 방패와 투구로 갖추었고 고멜과 여기 고멜이 나오죠. 야벳 아들 중에 하나죠. 그의 모든 부대인데 북쪽 지방의 도갈마의 집과 그의 모든 부대이며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들이라. 너는 예비하고 너와 내게 모인 모든 집단은 스스로 예비하며 너는 그들에게 감시자가 되라. 결국 야벳 족속이 결국 셈을 이제는 셈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을 마지막으로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이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결국은 18절에 가보면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는 그날에 내 진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내가 내 질투와 내 진노의 불 속에서 말하였나니 그날에는 이스라엘 땅에 반드시 큰 진동이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 이 진동은 지진이죠. 고기들과 하늘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들과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면전에서 떨 것이며 산들이 무너져 내리고 절벽들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바닥으로 무너져 내리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내 모든 산 구석구석에서 그를 대적할 칼을 부를 것이요 각 사람의 칼이 자기 형제를 칠 것이라. 결국은 마지막 심판을 받는 장면이 여기 나오게 되고 이제 40장에 가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심판이 다 끝나고 죽을 자들이라도 죽은 다음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질 것 성전의 치수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46장까지 갑니다. 46장까지 가고 47장부터는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그 팔레스타인 땅을 흘러내려갈 때에 죽은 물들이 다 치유당하고 고기에 살아나고 회복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7장 22절에 가보면 너희는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너희와 너희 가운데 기거하며 너희 가운데서 자식을 낳은 타국인들에게 유업이 되게 할지니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 나라에서 태어난 것 같이 너에게 있으리라.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너희와 더불어 유업을 얻으리라. 타국인이 기거하는 그 지파에서 너희는 그에게 그의 유업을 줄지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것은 마지막 심판이 된 다음에 이제 땅을 이스라엘 민족들 48장부터 보게 되면은 제비를 뽑아가지고 열두 지파가 전 지역을 옛날 에덴이었던 전 지역을 열두 지파가 차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함께 기거하는 타국인들에게도 유업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환난을 통과한 그 타국인들, 이방인들에게도.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지만 심판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홀로 남아가지고 그 땅을 다 찾아가게 됩니다. 다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48장 35절에 가보게 되면은 에스겔 마지막 장 가보게 되면은 그 사면에 1만 8천이며 그날로부터 그 성읍의 이름이 주께서 거기 계시다가 될 것이다. 여호와 삼마죠. 주께서 거기 계시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주님이 계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에스겔서가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고멜이라는 사람들은 지금 말하면 불가리아나 루마니아,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여기 사람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섹슨, 앵글로 섹슨, 프러시안, 이렇게 켈트족, 골족, 주트족 이렇게 이제 변해가지고 유럽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마곡이란 사람은 결국 산악지대에 있었는데 이 사람도 결국은 우크라이나 지방, 지금 소련 쪽에 그쪽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이것이 바로 마곡이라는 나라가 결국 소련 쪽을 의미한 것을 알 수 있고 마데라는 아들의 족속도 가스페남 서한 해연에 정착을 했습니다. 다 그쪽 지방이죠. 야완은 결국 그 터키 지역으로 이사를 했고 두발이라는 이 아들의 자손들은 결국 지금 소련의 토벌스코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도 다 그쪽
코카사 산맥을 통해서 위쪽으로 다 올라갔습니다. 다 소련 쪽입니다. 그 다음에 메색. 메색이라고 나오죠. 메색이 나오는데, 이 사실 메색은 쉽게 얘기해서 모스크바를 얘기합니다. 메색은. 그래서 그 스코필드 주석 성경에 보게 되면 그분이 1908년에 참 놀란 것을 발견했는데, 결국, 이 모든 말씀들이, 에스겔 38장의 말씀들이 결국은 스갈에서 12장에 있는 말씀, 또 그 다음에 14장에 있는 말씀, 또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 그리고 19장에 있는 말씀, 주님의 재림 직전에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들이 침략하는 그 아마겟돈에 대해서 결국 연관시켜서 결국은 이 메색은 모스크바요, 그 다음에 투발은 투볼스크라 이렇게 풀이했는데 이것이 100여 년 전에 참 풀이한 말씀인데 지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소련이라는 나라가 러시아라는 나라가 없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소련이 자유화되면서 다 분리되다 보니까 러시아가 독립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독립해가지고 그 수도가 또 모스크바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골바초프라는 사람을 사용해서 이렇게 러시아라는 나라를 다시 독립시키고 참 메색과 두바랑 고기라는 이러한 존재가 앞으로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그 아들들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기록한 것은 다 뜻이 있고 이것이 결국은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과 또 여러 같은 선지서들을 통해서 결국 마지막 심판의 주역이 될 심판을 받는 주역이 될 사람들인 것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그 유럽 족속들, 야벨 족속들은 항상 셈의 장막에 거하며 셈의 것을 뺏어가지고 지금까지 창대함을 누렸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이들이 이스라엘을 진짜 셈족 중에 셈족인 이스라엘을 침공하다가 다 멸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셈의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셈의 족속들이 다 차지합니다. 다 차지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정말 이 사람의 이름 하나하나를 왜 여기에 열거했는가 이분까지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성경을 자세히 공부해서 알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상고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했고 성경은 곧 나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했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생명을 얻고자 나에게 오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자세히 상고하다 보면은 그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됐지 뭐 이러고서 하는데 사실은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거듭나면은. 그 주님께서 거듭나라고 그랬습니다.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세상에 정함을 두지 않습니다. 요즘에 교리적으로 나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너희가 생명을 얻으려고 나에게 오지 않는도다. 요즘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계신다는 교회로 오는데 생명을 얻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위하여 온다. 이런 말씀이 그대로 지금 시대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공부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시간을 많이 해야 되지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더 충만히 받을 수 있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했고 동일한 말씀으로 그 천지를 붙잡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동치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붙잡아줘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세임을 얻어가지고 독수리처럼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노아의 세 아들이 심판이 끝난 다음에 온 세계를 차지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들과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하늘과 땅을 차지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것들을 못 깨닫기 때문에 소망이 없고 그저 예배드리고 한 번 감으로서 끝나고 이런 것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시편 2편인 것처럼 그 내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진노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내 아들에게 모든 이방을 유업으로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 삼모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모든 이방 땅까지 이 지구를 다 주님께 다시 주셨다. 마귀에 빼앗아가지고 하늘과 땅을 통일하시고 그 일의 주역이 된 말씀에 참 말씀을 먹고 이 말씀 안에 굳게 서서 끝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들은 결국 함께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준다 한 것입니다. 이게 그냥 오는 게 아니죠. 멸류관이 그냥 오는 게 아니죠. 그만큼 고통이 들고 세상에서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한자리 차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반대파들에 의해서 감옥도 수없이 들어가고 사형언도도 받고 사면도 받고 이런 것을 반복하면서 나중에 참 영광을 받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세상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가장 작고 가장 우리 자신이 쓸쓸하고 이렇지만은 나중에 세상이 바뀌게 되면은 빛이 날 것입니다. 노아 때도 노아 혼자만이 완전히 매장당하고 그 외 모든 사람들이 승승장구했지만 방주에서 나왔을 때 노아 한 사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참 곤욕스럽게 했던 사람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땅이 자기네 차지가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정말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세상이 바뀌게 되면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님이 가지시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하늘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땅에서 천년 동안 다스리다가 나중에 주님 신랑이신 주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서 신혼집에서 영원히 참 복락을 누리면서 사는 이러한 축복을 가졌으니 잠깐 동안의 이 세상의 어려움은 사실 별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만이 우리를 붙잡아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 말씀을 모르고 조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노아도 비가 온 적이 없는데 무슨 방주를 짓느냐 이렇게 조롱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린 적이 어디 있느냐 똑같은 얘기입니다. 옛날에 하늘에서 물이 내려온 적이 없다고 한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적이 어디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불로 심판한다고 해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런 위치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굳게 사로잡혀서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짐을 알고 소망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주를 악망하는 자는 독수리 같은 새 힘으로 자기를 새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힘이란 것은 주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육신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영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만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육신의 힘은 다 번아웃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능력 가운데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야벳의 아들들의 그 이름들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아처럼 방주가 되셔서 우리를 품어주신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딴 근심 없고 주님 말을 바라보며 주님이 임하실 때 오는 축복을 바라보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힘을 잃지 않고 주를 악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하늘로 치솟을 것 같은 새 힘을 받는다 하였사오니 그 그리스도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도 세상을 이기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의로운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